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본부장님이 레포트 새로 내셨죠. 인플레이션 공포를 넘어와라 레포트를 냈는데 이 레포트에 대해서 좀 같이 본부장님과 얘기하시는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나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본부장님 매일 밤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저 번갈아 하고 있죠. 아, 교수님하고. 그래. 예. 아, 본부장님이 그 저희 피디님 주셨는데 글로벌 네. 자산 배분 랩, 뭐 홈런 랩, 안타 랩 상품 운용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예, 직접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운용 지시를 하죠, 저희가. 아, 뭐 운영 지시하면 트레이더들이 네. 거래를 하니까. 네. 아, 요 랩들이 뭐 이번에 새로 내신 랩인가요? 아니면 아, 아니요. 제가 유한타 증권에 옮긴 지가 벌써 2년하고 한 3개월 돼 가는데. 네, 네. 가자마자 런칭을 기본 랩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홈런이랑 안타 랩은 작년 8월 초에 했고요. 아, 홈런 네. 랩과 안타 랩. 네. 왠지 저는 이름만 봐서는 홈런 랩이 좀 더 끌리는데 네. 뭐 안타 랩은 좀 꾸준한 수익률을 뭐 좀 네. 기록하는 그런 목표가 있겠죠. 안타 랩은 한 5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고요. 아, 그래서 안타다. 예예. 네. 예. 홈런은 이제 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아, 풀스윙을 한번 네. 아, 예, 기본 랩은 그냥 이제 평균적이고 아, 예, 홈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본부장님 이번에 본부장님 내신 레포트가 인플레이션 공포를 넘어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투자 레터를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저희 랩 고객님들을 위해서 만드는데 그 자료에 그 나갔던 내용을 지금 PPT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온 거고요. 네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사실 파웰이 말을 바꿨잖아요. 말을 쏙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자꾸 아, 예. 네, 오늘 새벽 4시부터 지금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파웰 의장의 그 스탠스가 바뀌는 바람에 네.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었고 시나리오로 만들어놨던 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예.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가 같이 맞물리게 됐을 경우에 단기적으로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지금 변화됐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이 아무리 세더라도 20%가 최고니까 벌써 지금 고점 대비해서 물론 S&P는 아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5% 이상 빠졌으니까 네네. 뭐 추가로 한 10에서 20% 정도가 맥시멈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네. 이걸 팔았다가 다시 사는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실력이 뭐 예, 재빠른 예, 어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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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조정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네. 길어야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어서 이럴 때는 그냥 버티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는 아무리 못해도 한 50% 상승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최근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뭐 꺾였다는 말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익숙치 않게 높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 뭐 이번에 FOMC 뭐 내일 모레 뭐 오늘 밤부터 이제 쭉 해서 내일 모레 발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좀 뭔가 파월 의장 입장에선 뭔가 좀 시장을 놀래킬만한 좀 화끈한 뭐 이런 걸 낼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이미 놀래켰고요. 아, 이미 놀래켰습니까? 저만 놀랬나요? 예, 예. 아, 놀랬죠. 뭐 아무튼 예. 갑자기 계속 뭐 트랜지토리라고 얘기를 하다가 뭐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꺾일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바꿨고 그죠? 그리고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해야 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원래 이게 연임을 하자마자 그렇게 말을 바꿨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또 그 또 연임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네. 어쨌든 자신의 어떤 그 미연준 의장으로서의 어떤 포지셔닝을 제대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네. 쉽게 뭐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겠죠.
예, 어떻게 보면 높아요. 예예. 예. 예. 지금 보시면은 6.2% 요것도 높았어요, 사실. 네네. 왜냐면 네. 계속하십시오. 네, 네. 우리가 바랬던 거는 이 5%대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은 숫자였으니까 이게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하반기에는 이렇게 꺾여 내려올 거다. 4%대로. 네, 이런 예, 걱정, 예. 아, 이런 바램이었었죠. 네네. 저도 그렇게 바랬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튀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튀었던 이유를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유가. 등 네네. 에너지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긴 했습니다만 예예. 어쨌든 이 숫자가 지금 꺾여 내려온 게 아니라 더 빠르게 올라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었고요. 네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가 지금 보시면 9월 달에 24.5% 상승률이었는데 33.3% 계속 올라가니까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숫자가 꺾여 내려오기 시작한 게 내년 3월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워낙 이 뭐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인데 사실 이거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근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숫자가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네.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한번 보시면은 거주비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걱정스럽죠. 네네. 네. 그리고 음식료, 네, 네, 음식료, 네. 네. 그리고 신규 차량, 특히 이제 이쪽 차량들. 그러니까 신차로 사기가 어려우니까 아 그러면 그냥 중고차로 살래. 한데 중고차의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서 심지어는 좀, 예, 예. 심지어는 신차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으니까 예, 예. 사실 이게 계속 인플레이션 압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이 에너지비도 그렇고 신규 차량도 그렇고 중고 차량도 그렇고 네네. 아무래도 이게 그 트랜지션 그러니까 즉 가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네네. 네네. 플러스 또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석탄 플러스 석유의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친환경 넘어가는 예. 과정에서의 어떤 비용 증가 부분이 지금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안 넘어가지? 그럼 본부장님 그럼 친환경 기후 변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하면 좀 뭐 아, 네. 구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컴퓨터 잘 안 되시나요? 아, 이제 됐습니다. 예, 예, 예.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예, 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지금 나오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저희가 원래 이게 기존에 예상했던 스케줄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테이퍼링 우려로서의 한 조정 6% 먼저 나왔죠. 네네. 네, 이게 10월 달에 나왔던 조정입니다. 9월 달에서 10월 달.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 했었기 때문에 네네. 내년도 2월까지는 좀 제법 큰 상승장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 10몇 프로 올랐어요. 네네. 예. 그러면서 고점을 돌파를 했죠. 예예. 예. 그랬는데 계속 원래 기존 사이클로 보면은 내년 한 2월 3월까지는 계속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산타 랠리와 연초 랠리가 일어나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도 한 빨라야 9월 네네. 그 정도로 봤었기 때문에 보통 금리 인상 한 6개월 전에 조정이 오고 금리가 실제 올라가는 시기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네네. 그래서 2사분기 3사분기의 어떤 조정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시나리오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내년 4사분기부터 올라가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말을 바꾸면서 이게 조정이 여기에 들어온 거죠. 네네. 미리 10%만 오르고 조정이 먼저 들어왔다. 조정이 먼저 왔다. 네. 예, 예.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금리 인상 스케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기부터 상승을 할 거다. 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 상승의 추세 자체는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즉 실적 장세의 연장선, 그러니까 네. 종목을 선별하는 그런 시나리오 또는 아니면 요즘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닷컴 버블의 재현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닷컴 버블이라 그러면 많이 오를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예, 예. 아, 꽤 오를 수 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발표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미 연준의 금리가
네. 얼마나 빨리 2% 이상으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2% 이상에 도달했을 때부터는 대세 하락장을 걱정하자. 이제는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조정 시기가 네. 그때 정도 올 것 같다. 네.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가져가는 시나리오의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언제 올리느냐, 그러니까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정확한 시기를 지금 보고 있으면은 내년 3월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테이퍼링을 끝내고 그러니까 FOMC 미팅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하고 우리가 16일 새벽이면은 이제 대충 다 알겠죠. 예, 그때 되면 이제 언제까지 테이퍼링을 끝내고 미연준이 언제부터 금리를 올리겠구나 하는 적어도 네. 불확실성이 좀 해소는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은 언제부터 올릴 거냐라고 예상하고 있냐면 4월에서 6월 사이에 한 번은 올릴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81%입니다. 한 분기 정도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땡겨진 거네요. 결론적으로. 네. 예. 그렇죠.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 땡겨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까지로 계산을 하면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저도 기존적으로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금리, 내후년 초에 금리 인상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거의 한 1년 가까이 땡겨진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수치는 사실은 인플레이션보다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와 이 음식료 가격을 제외한 전체적인 어떤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시면은 사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꺾여 내려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또 올라가 버렸죠. 10월부터 또 반등하기 시작했네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 보시면 4.6에서 4.9잖아요. 네네. 그래서 0.3% 포인트 올라갔죠. 네네. 아까 실질 그냥 인플레이션은 6.2에서 6.8로 갔으니까 네네. 0.6이니까 훨씬 더 영향이 컸겠죠. 당연히 네. 에너지의 영향이 컸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발언까지 했겠죠. 예, 이번 그 11월 달 숫자가 나올 때는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지만 이미 에너지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년 상반기에는 뭐 괜찮아질 거다 뭐 이런 식의 네. 뭐 그런 미리 약간 마사징을 한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건 에너지 부분을 뺀 거니까. 자, 그러면 옛날에 그럼 이런 모습이 언제 나왔었냐.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4%대 후반, 5%까지의 어떤 근원 인플레이션 나온 시대가 도대체 제일 최근이 언제냐. 네. 이때거든요. 1989년에서 1992년입니다.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4.9%까지. 그죠? 네. 그리고 살짝 내려왔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또 올랐죠.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올라가서 이제 또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또 올랐어요. 5.6 한 번 더 예. 찍네요. 예. 요 때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조정이 오는 시기하고 맞물렸어요. 그래서 네. S&P를 한번 보시면 여기거든요. 와, S&P가 300, 200대일 때도 있었네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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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까지가 딱 20% 조정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딱 3개월이에요.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예측한 것보다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 네네. 이런 조정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4.9%에서 여기서 이제 꺾여 내려오기 시작하면 전 별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4.9%에서 꺾여 내려오는 것처럼 하다가 또 튀었다. 그래서 5%를 뚫고 뚫었다. 5.2, 5.3 예, 나왔다. 예, 예. 예, 예.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20%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봅니다만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가기보다는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정도로. 네, 예, 예. 그래서 이미 벌써 5% 이상의 조정이 일어났으니 그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대신에 이제 금리를 확실히 올리기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정확하게 이제 전달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안도 랠리를 시작할 거다. 왜? 실질적인 이 소비가 튼튼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보시면은 여기도 그 조정이 있고 나서 다 올리죠 뭐. 예. 1년 동안에 예, 빠진 예. 거 다 올리고 그다음에 2년 만에 더 올라가고 그래서 2년 반 동안에 55% 상승을 보이고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93년부터 해서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네네. 거의 뭐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의 닥칸 버블 이 사이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하고 지금 저희하고 좀 비교를 하게 되긴 해요. 왜냐하면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이 처음으로 들어왔던 게 1989년이잖아요. 네네.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됐던 게 94년.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때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때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러면 그때는 인터넷이고 지금은 뭐냐.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성장 기업들인 애플, 뭐 이제는 메타라 부르는 메타, 네. 페이스북, 뭐 그 이외 엔비디아도 지금 메타에 대해서 그 CEO가 굉장히 디플레이션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메타버스일 수 있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근데 우리가 사실 그때의 인터넷을 제대로 이해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가 지금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뭐 물론 걔네들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우리도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출 거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그 공부를 해도 사실 조금 아직까지는 뭐 언제나 예. 미래는 어렵죠. 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 그때의 어떤 재현 또는 또 다른 그 새로운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부분 인플레이션 낮춰줄 수 있는 효과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90년대 제가 93년에 입문 그러니까 이 업계에 들어왔거든요. 9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94년 후반부부터 이제 글로벌 마케팅을 시작했었어요. 그때 돌아다닐 때 이제 인터넷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크게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쭉 이어져가지고 닥칸 버블까지 갔던 시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갖고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피션시를 높인다라는 거죠. 상품을 런칭을 해보는 거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라서 그게 이제 그 엔비디아의 CEO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분은 당연히 그 메타라는 ETF 아시죠? 네네. 미국에 상장돼 예, 예. 있는 메타의 ETF의 10% 이상이 엔비디아예요. 네. 비중이. 예, 그러니까 예.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하겠죠. 뭐 마찬가지로 뭐 젠슨 황 입장에서는 예예. 예. 메타 메타 플랫폼, 예,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사명을 바꿨고 네네. 거기에 목숨 걸었으니 당연히 이게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올 거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인터넷이 약간 인플레이션을 낮췄고 뭐 예전에는 뭐 중국이 또 한참 뜨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췄는데 이제는 만약에 메타버스 시장 진짜로 온다면은 메타버스가 또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게 예. 이제 지금의 논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좀 딜레마에 빠지는 거는 어쨌든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근데 금리를 올리는 시나리오에서 도대체 그러면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는 시대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메타버스와 기술주들이 또 다시 인플레이션을 낮춘 효과를 가지고 오면서 혁신을 일으키면서 이 뭐 캐시우드 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지금은 인플레이션 디스트로이어 이펙트가 온다 계속 뭐 그게 이제 이 생산성 상승과 뭐 이피션시가 높아지고 뭐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 대기업들이 그렇게 만들 것이냐 아직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근데 지금 미국은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인프라 투자를 하면 그 투자 금액이 사실 뭐 도로 뭐 공사든 뭐 브릿지를 만들던 다리를 만들던 뭐 지금 사실 기본 인프라가 미국이 좀 많이 미흡하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자재를 써가면서 뭐 시멘트든 콘크리트든 뭐 철강이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설비 투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오는 게 아니냐.
그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면 네. 기술주 팔아야 되고 이쪽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좀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거기에다 투자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메타버스로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그 세계를 더 늘리는데 네. 투자 금액이 더 들어가겠죠. 그거는 실질적인 어떤 원자재 수요는 뭐 극히 한정적이겠죠. 예, 예. 반도체. 예, 예. 예.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굉장히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2022년이 되는 거죠. 아, 둘 중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뭐 말씀만 들어도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분산 투자하자. 아, 양쪽을 조금 나눠서 들고 가자. 네, 그래도 저는 이 우리는 발전을 하는 거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쪽이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7대 3. 7대 3 정도.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성장 가치주들을 7, 그다음에 가치 성장주를 3, 뭐 이런 네. 식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S&P를 놓고 보시면은 만약에 진짜 20% 조정이 온다 그러면 예, 3,800 가야 돼요. 네, 네. 그죠? 10% 조정이 오면은 4,270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네, 예, 예. 예. 그래서 요때 빠진 거만큼 내려오는 거죠. 네. 예, 예. 그리고 다시 지금 반등을 하고 좀 약간 조정인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기간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내년 3월 이후, 그러니까 4월 달까지의 어떤 계속적인 변동성 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빠지는 날마다 투자를 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죠. 결국 지금 이게 그 인플레이션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인플레이션을 소비가 연결이 되면서 소비가 죽지 않으면 네네. 실질적인 실질 성장률이 유지가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너무 높긴 하지만 뭐 지금 성장이 뒷받침되니까. 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시기에는 장이 오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로 뒷받침할 만한 펀디멘탈이 있냐 미국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실업 청구권자 수가 18만 4천 명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거의 60년 만에 역대 뭐 최저치라고 예, 최저치고 예, 예. 또 보시면 이제 노동 참여율이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고 네.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실업률도 4.2%가 나왔고요. 닷컴 버블 때가 4% 미만까지 떨어졌던 때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19 전에 어떤 이 효율이 높아졌을 때가 3.5%까지 내려왔었을 때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임금 상승률이 이렇다라는 거죠. 임금 상승률이 좀 높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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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은 임금 상승률이 저 정도면 실질 성장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로 지금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다 연결을 시켜서 4.4분기의 실적이 지금 보면은 지금 4.4분기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잖아요. 네네. 예. 게다가 뭐 그 PPI도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4.4분기에 이 순이익 마진율이나 영업 마진율이 빠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돼 있거든요. 제법 많이 네네. 한 1% 이상 예. 빠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4.4분기 실적이 내년 1월 달 중순부터 나오는데 네. 그 숫자가 빠지는 폭이 예상치 정도면 그걸 끝인 거고 예상치보다 더 낮으면 더 빠지는 거고 네네. 예상치보다 높으면 여기서 올라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예. 결국은 그때까지 어떤 변동성이다 우선은. 예. 그래서 좀 지켜보자 정도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50% 오를 장이 남아있다고 저희는 펀디멘탈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런 조정이 있으면 그 분산 투자로서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을 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본부장님 뭐 밀릴 수도 있는데 네. 맥스로 밀렸을 때 뭐 10에서 20%까지 바라보는 거고 다만 뭐 그렇게 기간 중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지금은 뭐 새로운 시대가 오는 변화기니까 네. 뭐 메타버스가 올지 네.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 뭐 아니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오든지 예, 어떤 네. 게 온다 그러면 지금 50% 이상 정도 되는 네. 포텐셜이 남아있는 걸로 보니까 좀 매수 좀 기회로 좀 삼는 쪽으로 그렇죠. 가자. 네, 라는 그 얘기하시는 건 전략이시란 거죠? 예, 그 전략인 거고요. 지금 뭐 시간당 임금 상승률로 보더라도 높아요.
4.8%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숫자는 뭐냐면 이건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논리예요. 네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싹 떨어져가지고 이제 0을 찍었었잖아요. 네네.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10년 빼기 2년.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훅 올라왔는데 이 경기 침체는 코로나 때문에 터진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제외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훅훅 떨어질 때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네. 언제 있었냐면 1994년 12월 달. 11월, 12월. 예, 예. 그 다음에 1998년. 네. 예, 11월, 12월 달. 똑같아요. 예. 이게 장단기 금리차 훅 빠지는 단계예요. 예, 예. 근데 보시면 그 훅 빠지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성장주들이 미친 듯이 급등을 해요. 네. 장단기 금리차가 더 이상 0으로 가진 않았고 계속 0.2에서 뭐 0.5 사이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오히려 이게 이 성장주에 대한 어떤 펀디멘탈이 좋아 보이는 시기가 된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은 아, 저 떨어지니까 이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물론 경기 성장률은 안 좋아요. 그렇지만 성장을 하고 있는 애들은 더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시기와 비교를 했었을 때는 한 굉장히 짧은 기간에 1년 한 2개월 동안에 50% 올랐고요. 나스닥이 S&P도 한 나스닥이 한 60% 올랐고 S&P가 한 50% 올랐고요. 예, 예. 94년 12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쭉 1년 한 2개월 정도 아니면 98년 기억하시지만 그때가 딱딱한 버블 때죠. 그때는 이제 S&P가 1년 반 동안에 68% 올랐고 나스닥이 예. 278% 올랐고 네, 그런 시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정확한 정답은 없으나 이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고 여기에 그러면 내가 불편할 정도로 비싸냐?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비싸다라고 막 계속 그 여러 차트들을 보여주시는데 저희는 이제 기업 실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기업 하나하나를 들여다봤을 때는 비싸 보이지 않는다. 가격이 현재도 비싸지 않다. 네, 네네.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좋은 기회다라는 거고요. 여기다가 경제 성장률이나 실적이나 주식시장은 이렇게 대출 증가율이 높아질 때는 안 꺾입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money velocity가 높아진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M2 증가율이 기억하시겠지만 막 20%대였잖아요. 근데 대출 증가율은 여기 보시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10%까지 올라갔지만 네네. 예, 어쨌든 간에 대출 증가율은 예금 증가율의 절반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지금 예대율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럼 많이 몰랐을 때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완전히 지금 낮은 금리 시대에 유동성의 장이었다면 이제는 예금 증가율은 늘 줄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금리를 올릴 거고 그럼 M1 증가율이 떨어지니까 M2 증가율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한 자릿수 때 후반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13%인데 M2 증가율이 대신에 대출 증가율이 지금 8.4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대출이 늘면서 경기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요. 예금이 준다 하더라도 이게 예금 증가율이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헬시한 어떤 경제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행권도 대출이 늘고 있으니 물론 부실 채권이 같이 늘 수도 있으나 어쨌든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영업이익은 더 많이 늘어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대출을 늘리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과열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아직은 고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앞으로의 2년 동안에 얼마나 더 오를지를 보고 얼마나 많이 오르면 그만큼 빨리 크래시가 시작될 거고 아니면 천천히 한 해에 뭐 한 십몇 프로씩 오르면 뭐 앞으로 한 3년도 갈 수 있고 4년도 갈 수 있는 거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크래시가 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잘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수준에서 뭐 크래시가 온다는 사람들도 좀 계시는데 본부장이 보기에는 지금은 가격이 뭐 기업 실적에 비해서 비쌀 때가 아니니까 크래시가 오려면은 조금 더 뭐 한 50%까지 네. 상승이 좀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네. 만약 금리 인상 때문에 좀 밀려준다면은 좋은 기회가 된다 생각하고 좀 접근하면 네. 될 것 같다. 네, 그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숫자는 저희가 돌리는 이제 잔존 가치 모델이라는 걸 돌리는 거고요. 예, 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상승 여력이 선진국이 한 17%가 지금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예, 예. 그만큼 ROE가 지금 20.5%니까 정말 높은 거죠. 사실 네네. 이건 역대 최고입니다. 네. 이런 실적이 나오고 있고 컨센서스로 따지면 내년 2022년이 EPS 증가율이 거의 한 8%대 네. 그다음에 매출 증가율이 7%대 그래서 그 정도의 상승이면 ROE가 꺾이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배당 성향이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매년 상승 여력이 고 ROE 20%가 더해지죠. 네. 우리가 돌리는 모델상으로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모델로 보고 있으면은 아직은 고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매출 증가율이 10%가 안 나오고 8% 9%가 안 나오고 이익 증가율은 오히려 제로가 되거나 마이너스로 가고 그럼 ROE가 꺾이겠죠. 예. 그러면은 이 상승여력이 다 바뀝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 플러스 얼마나 이익 증가율이 나오느냐 그래서 실적이 계속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모든 걸 다 사는 게 절대 아니고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의 종목을 골라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앞으로 ROE가 얼마나 떨어질지 아니면 오히려 올라갈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평가가 되어 있는지를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선진국을 사야 되느냐 뭐 신흥국을 사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선진국 아까 17%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네네. 그러면 신흥국은 뭘까요? 17%예요 또. 똑같네요. 네. 네네. 그래서 거의 큰 별반 차이가 없어서 대신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환율이 상대적인 평가로서 절상이 되는 데를 사야 된다. 네. 그럼 어디냐? 달러랑 위안이에요. 위안화와 달러예요. 동시에. 예, 예. 둘 다. 예. 미국은 상대적으로 2022년에는 잘 모르겠으나 2023년, 2024년으로 가면 달러의 강세가 제대로 일어날 수도 있다. 왜? 금리를 올리니까. 올리니까. 예. 게다가 뭐 미국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유럽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 되니까 당연히 그런 가치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은 그나마 인구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반면 일본과 유럽은 빠져요. 네. 또 우리나라도 빠져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좀 미래로 데모그래픽을 보고 있으면 인구 구조를 보고 있으면은 달러의 강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게다가 이제 부채 비율도 지금 미국이 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들어오는 걸 놔두고 자산 가치가 늘어나서 부채의 성장보다는 자산 가치 성장을 높게 해서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네. 그런 효과를 1960년대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간다고 생각한다면 부채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달러의 강세가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다. 거기에 그러면 중국은 어떠냐?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국도 보면 뭐 중국이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이제 기업 부채인 것이고 전체 총부채와 그 다음에 정부부채로 놓고 보면은 위안화는 절상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네. 미국의 지금 부채 비율이 120%대가 넘는다면 중국은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유럽도 지금 거의 100%가 넘어가는 수준이고 일본은 뭐 아시겠지만 240%가 넘고 뭔가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두 국가에 대한 집중 투자는 적절한 전략이다. 앞으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네. 알겠습니다, 홍 부장님. 저희가 시간이 조금 넘어서 그렇게요. 뒤에 조금 남았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홍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